오, 공자의 자귀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근데 노자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 사람들은 워낙 잘 살고 있는데 괜스레 성현이나 보물을 귀히 여기니까 사람의 마음이 탈이 났단 얘기입니다. 동태가 들었다 그겁니다. 그런 것 존경하거나 그것이 고급스럽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오히려 그냥 잘살 텐데 왜 그런 식의 얘기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을 우러르지 않아서 사람이 싸우지 않고 그 다음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도둑이 없다는 게 노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보세요. 우리가 황금을 좋아하는 게왜 그래요? 황금 뭐든 어디다 먹을 거예요? 어디다 쓸 거예요? 쓸데없어요, 사실은. 뭐 다이아몬드는 더욱더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뭐 이렇게 강하니까 세니까 뭐그 글쎄 공업용으로나 쓸까? 근데 그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또 인조로 만들더라고요, 그거. 그 코발트 이런 재료로. 그런 공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그 중경 쪽에 있어요. 옛날 고급 기술들, 뭐 독일 기술, 프랑스 기술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아직도 그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채굴 시키는 기술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보석으로서 그 돌, 우리가 왜 그거 좋아해요? 그거 먹을 것도 아니고, 뭐, 어디다 써요, 사실은? 그런데도 바로 이거, 그거를 귀하게 여기니까 결국 도둑놈이 생긴다. 이게 바로 노자의 생각이고, 따라서 이게 허심실복. 전에 한번 이거 쓴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허심, 허기심, 이거 목적어 만드는 거예요. 허심실복. 좀 높여서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허심실복 하란 얘기예요.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워라. 밥은 먹이고 요 뒤에 거 보면 더 확실히 납니다. 이 지가 강한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의 의자는 약한 뜻이에요. 저 뒤에 나오는 의지의 지자는 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사 하면 강한 뜻이 있는 거죠. 의향성 하면 좀 이렇게 약한 거. 그래서 뭐 의하면 인텐션, 뭐 인텐셔널리티 정도 이렇게 뭐 하고 싶어 뭐이 정도고 지하면 윌 확실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는 꺾어버려 오히려 약하게 해. 대신 뼈다귀를 강하게 해. 건강이 최고란 얘기죠.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행복이고 이게 자연스러움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진리의 기준, 도기를 세워라. 인간의 본성을 충실히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맛으로 따지자면 그 도는 진리는 무미건조하다 이거예요. 담백하고, 물처럼. 무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음식점 중에 제일 잘하는 데가 아주, 진짜 담담하게 하는데 그런 데는 안 질리지 않습니까? 왜 집밥이 안 질리겠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뭐 짜거나 뭐 그렇지 않고 맹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그 쓰임이 막히지 않고 그리고 비어야지 쓰임이 끝이 없다. 이게 그이 노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바로 그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거는 한번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거.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사랑. 사랑. 두 번째는 검소할 때 검약한 거. 세 번째는 좀 길게 얘기를 해요. 이게 불감위 천하선. 감히 천하를 위해서 앞장서지 않는 거. 천하 앞에 괜히 나대지 않는 거. 이게 맨 앞에 서지 않는다. 이게 자, 내리사랑해요. 모성애. 그래서 자애롭게 살자 얘기입니다. 엄마처럼 엄마의 사랑을 알며 살아가라.
모성애 같은 게 최고고, 두 번째는 바로 검. 줄인다는 얘기죠. 검소. 자꾸 줄여나가라는 얘기죠. 사실 줄여나가는 게 제일 힘들죠. 우리 법정스님 늘 뭐 버리자 하는데 그게 버려집니까? 법정스님 그거 아세요? 그 난초 받았다가 아유 난초가 신경 쓰여 결국 남 다 줬다는 얘기 그런 거. 자기도 좋긴 좋지만 이게 너무 이게 자기를 좀 구속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검소한 거. 그 다음 이제 천하에 앞에 서지 않는 거 이거. 제 비구니 70대 스님이 학생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전에 석사하시고 나서 한 10여 년 만에 또 어디 몽고 갔다 오시고 들어오셨는데 저번에 이제 대학원 세미나인데 그러시더라고. 이 회색 옷이 얼마나 이게 편한 건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 회색 옷을 입고만 다니면 아주 뭐 편하다고. 예, 익숙해지기 어려워서 그렇지. 아, 편해지시면 정말 편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검한 거지. 이제 다 버리고 나서 스스로 편해지는 거죠. 예. 그 다음, 천하에 앞장서서 괜히 목숨 잃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옛날 얘기죠. 따라서 노자는 성인은 배옷을 입고 그 속에 옥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들은 옥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도가들은 오히려 옥이 있어도 배옷으로 숨긴다는 얘기입니다. 천차는 옷으로. 이게 자기네들의 입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연을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자. 그리고 박하자. 이거죠.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정이다. 이게 노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자를 이은 장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와 재물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서는 무용해져야 돼요. 쓰임의 세계에 있으면 우리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이거 시비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소유와 이제 재물을 장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빼겠습니다. 그 세탁소 주인이 그 약방문 팔아가지고 본인은 세탁업을 변하지만 그걸 산 사람은 그 나라에 다 해병대 달라고 그래가지고 수군을 달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얻는다. 똑같은 약방문이지만 누구는 세탁업을 면하는데 그치지만 누구는 나라를 얻었지 않느냐. 다 쓰기 나름이다. 그거죠. 쓸모없는 것도 쓰기 나름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큰 박도. 내 말이 그 큰 너무나도 커서 쓸데없다고 그랬지 너. 아이 그 쓸데없는 걸 왜 강호에 띄워놓고 놀 생각은 안 하고 꼭 바가지로 쓰려고 그래. 라고 한 대화가 있었죠.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참 재미있는 비유지만 아유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 땅 요 한 평밖에 필요하지 않지만 나머지 땅을 진짜 아주 깊숙이 황천까지 파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쓸데없는 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쓸데없음을 제발 좀 알아라 라는 것이 이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나무야말로 천수를 누리고 그리고 장애가 있어도 오히려 전쟁에 안 끌려가고 보조금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장자식 비유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장자는 이렇게 이게 바로 진리의 지돌이 또는 뭐 이 동그란 거의 가운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고 닫는 것. 열린 것, 닫는 것, 이거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거기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돌이, 그러니까 문장 열릴 때 이렇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옛날 남무면 요 밑에 받쳐주는 거, 여기 지돌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 문짝 달렸을 때 밑에 있는 거.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경칩이죠. 경칩 같은 역할로 살아라. 진리는 경칩과 같다. 그리고 반지의 가운데처럼 비어 있다. 바깥 안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비인지 내가 장자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라가 되는 거죠. 모든 만물과 함께 변화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천지는 나와 함께 살아가며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천지 여와 병존 이 만물 여와 유일. 이렇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건 뭐 엔드의 뜻입니다. 천지는 나와 더불어서 함께 존재하고, 요거는 이제 문장을 이어주는 거고, 이 자는 만물은 나와 함께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계를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 구속도 없고, 차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와 행복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도 재밌습니다. 근데 요이었으면 행복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천락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준 즐거움을. 그래서 하늘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살아서는 하늘과 함께 앞으로 가고 죽어서는 만물과 더불어 있다. 이렇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우리들이 그 좌우명할 때 나오는 그 서명, 장제가 쓴 서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 서쪽 담벼락에 붙여놨는데 너무나 문장이 좋아가지고 짧아서 거기도 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난 어떻게 죽겠노라 이런 식의 아주 그 의지가 담겨 있는데 이것도 그 의지 아닙니까? 나는 천지와 함께 만물과 함께 살겠노라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도가의 성인은 온갖 추악하고 우리 불구의 성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불구가 있는 것도 이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뭐 다리가 잘렸지만 성인인 왕태 뭐 이거 신도가 뭐 숙산무지도 있지만 이 지가 없다는 얘기죠. 다리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너무나도 못생겼지만 여인들이 그의 첩이 되기를 바라는 에테타도 있고 뭐 온갖 흉측한 것은 다 지고 있는 임기 지리 무순 옹앙 대영 이런 겁니다. 이게 이름 같지만 이름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임기는 절림발이 기자가 절림발이 기자 아닙니까? 지리는 이쪽 저쪽 찢어졌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곱추를 얘기합니다. 그 무수는 언챙이 이게 입술이 없으니까 온갖 그런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로 정신의 위대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자에는 요 밧전자가 들어간 기인을 씁니다. 이 기인이야말로 오히려 성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상할 기자 이상한 이 기냐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장자에는 밧전자가 붙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기는 자기 터전에서 그 터전을 잘 가꾼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독특한 영역에서 그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인이야말로 사람들은 이상한 계획이지만 오히려 하늘은 그들을 아주 예쁘게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좀 보십시오. 하늘의 소인은 사람의 군자고 사람의 군자는 하늘의 소인이라. 인간들이 평가하는 위대한 사람은 하늘이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괜찮은 놈이고 하늘이 이제 사람이 가장 이제 하늘이 가장 현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인간들이 보기는 군자로 보인다 이거죠. 거꾸로 봐라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기준도 달라진다. 왜 자꾸 사람의 기준에만 머무르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사람다운 것은 하늘이 준 스스로의 본성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게 장자의 이상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서로를 잇고 사람은 진리에서 도술에서 서로를 잇는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요거 좀 보십시오. 아주 이게 얼마나 물고기는 서로 잇는다. 어디에서 호자니까 상망호 강호 인 상망호 도술 이렇게 서로를 잊을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완전한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천지소인 인지군자고 인지군자 천지소인. 거꾸로 된 표현이니까 하나만 써도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이 정치 문제는 이제 빼고, 자, 우리 주제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기술 편리하죠? 진짜 해방시켰어요. 육체 노동의 중량감, 가사 노동의 번잡함, 정신 노동의 낭비성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죠. 네. 오늘은 4시까지 그냥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포클레인 없으면 일 못해요. 지금 시골도요, 그 기계 없으면 못합니다. 하다못해 작은 이거 포클레인도 있고 그렇지. 누가 여기 좀 그거 해요? 다 기계 빌려다가 하죠. 진짜 시골도 요즘은 그 기계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이게 기계 없이 못 살아요. 예. 그리고 냉장고가 사실은 참 어려운 기술인 거 아시죠? 아인슈타인도 껴요. 맨 처음에 그 냉장고가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요즘 뭐 이런 거 저런 거 뒤에 뭐 액체도 넣고 그러는데 냉장고가 정말 어렵게 개발된 겁니다, 그게. 근데 요즘 냉장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냉장고 다 있죠, 이거. 그리고 컴퓨터는 제가 석사 때는 썼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해봤는데, 아이고, 결국 여기, 전 여기 알배기인 건 처음이었어요. 논문 쓸 때 여기 알이배기더라고. 옮겨 쓰다 보니까. 그 가위로 자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박사 때는 보니까 그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거를 사면 인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값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 예. 그래서 그 처음 또 컴퓨터를 쓴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무슨 뭐 어디서 신청했는데 돈이 나와서 그거 갖고 바로 컴퓨터를 사가지고 찍어서 아주 인쇄비, 타자비, 식자비를 다 뺐죠. 예.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랬던 거. 왜? 근데 보세요. 글씨 예전에는 그 다 쓰고 다시 쓰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정이라는 거가 요즘은 이제 개인의 몫이 됐어요. 예전에는 교정이 잘못돼서 뭐 남에게 그랬는데, 예, 식자공 탓했는데 이제 못하죠. 이거를 누가 안 하겠어요? 삽 주고 땅을 팔아 그러면 파겠습니까?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없이 어떻게 해요? 근데 중국이 사실 바랐던 거는 모든 개인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파괴했던 거예요. 기계가 못 쓰게 처음에.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식이었어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기계 쓰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철강업이 포철이 좋았고 일본 제철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동화가 돼 있고 포철은 덜 자동화가 돼 있으니까 사람이 노동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 요즘은 정말 기계들 많이 쓰지만 초창기에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뭐 진짜 한 수십 명씩 달라붙어서 흙날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먹거리를 주겠다, 돈을 줘서 일자리를 줘서 돈벌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뭐 기계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없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기 냉장고 없이 못 살아요. 여성들 어떻게 삽니까? 음식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없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이게. 이런 권고는 정말 터무니없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조차가 기계를 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따라서 기술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가 따지고 싶은 거는 기술의 원리인 과학과 그 적용인 현실에서 우리 인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 가치가 뭐냐, 그겁니다. 그런 가치를 노장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술, 요 기는 인간성을 타락시키고 인간사회를 오염시키는 걸로 봅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본의 논리와 통치의 허위에 항의한다고 봤습니다. 자본의 논리라는 건 재화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통치의 허위라는 신분질서에 따른 귀천의 결정이죠. 기술은 바로 이러한 자본과 통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노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뭐 챗GPT든 뭐든 간에 인류의 뭐 평등 또는 인권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당연히 저 인터넷도 엄청 처음에 좋아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정보의 공유들. 그 제가 예로 들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안내 일기, 그 네덜란드 그 운하 위에서 다락방에서 일기 쓰고 나중에나 발견됐지만 그 한 10년 됐죠. 코소보 사태 때 코소보 소녀가 인터넷에 올려서 지금 누가 빵빵 쏘고 있어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동시에 보면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검색하거나 뭐 거기서 나오고 이루어지는 참상들이 실시간에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성이 보장되고 인권이 이제 그 보장될 수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걸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간성이 이렇게 말리고 왜곡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자본과 통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교 길이 기교와 이익이죠. 이익을 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절성 기지 이 요기 때는 요거는 이제 제가 명예라고 했죠. 이 성인의 성자입니다. 이거 그게 똑똑함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혜죠. 이거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면 도적도 없어지고 오히려 이익도 100배가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기교가 많아지니까 이상한 게 많이 일어난다. 법령이 늘어나면 도적이 많아진다와 대꾸되는 구절입니다. 법령이 많아지면 도적이 많아진다. 이거 계속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건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법령이랑 똑같습니다. 법령이에요. 근데 이제 자자 옆에 삼수가 들어갑니다. 이때 이건 기름이에요. 번들번들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창 이건 빛이 번쩍번쩍 되는 거죠. 법률이 번들번들 거리고 번들번들 번쩍번쩍 거리면 여기 예 도적이 예 도적이 많이 있다. 도적다유 이게 아주 노자에 나오는 얘기고 법령이 많아질수록 도적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고조선에 대한 칭찬을 할 때도 이걸 빌려가지고 한서 예문제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 법률이 저렇게 번들번들 대르고 번쩍번쩍 거리면 많아진다는 얘기죠. 왜 우리 그 껍데기가 두껍게 번들번들 가죽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도적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정말 법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을 우리 같은 사람들 뭐 법을 알아요? 근데 법 아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가지고 돈 벌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1930년대 벌써 예일대학 법대 교수가 법률가들이여 저주받으리란 책을 쓰더라고요. 본인이 법대 교수인데 야 이거 로이어 때문에 이게 이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쓴 책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 참 그러죠. 아예 뭐 우리 아시다시피 김앤장 정도가 되면 뭐 청와대 이렇게 내려보면서 뭐든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그 론스타 이런 것도 뭐 그냥 뭐 다 이기게 해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률의 힘이라는 게 정말 법률의 힘인지 돈의 힘인지 권력의 힘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 법률이 들어가면 도적이 많아진다. 제가 가장 좋은 거는 빚장을 내리지 않아도 도둑도 없고 매듭을 짓지 않아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노자는 이 기술의 원리를 딱 무라고 봅니다. 왜? 기술은 무를 잘 쓰는 거다 이겁니다. 그 바퀴살이 있으면 바퀴통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이 무다 이거예요. 노자는 이걸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릇도 가운데 무가 있어. 그래서 그 무가 잘 써야지 그릇이 되고 예,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들 때도 방에 그 무 없음 때문에 방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모든 유의 이름은 무가 있으니까 무가 없이는 안 된다. 바퀴살도 이 무가 있기 때문에 꼽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서 그릇을 씹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릇에 빈 곳을 쓰려는 거고 방을 만드는 것도 빈 공간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좀 너무 억담합니까? 아니에요. 바퀴가 언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바퀴.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바퀴가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발명됐다고 합니다. 동그란 원형의 바퀴가. 우리 아직도 바퀴 써요. 비행기도 바퀴 없이는 못 내려요. 예. 네. 여전히 바퀴 쓰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바퀴를 쓰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인류는. 기원전 3500년 전에 만든 바퀴를. 뭐 그게 타이어가 되고 뭐 좋아지고 나무에서 좋아지고 했을 뿐이지 결국 바퀴의 원리는 무의 원리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 기술의 생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빔이다. 이게 노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집니다. 기술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곳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한 아름의 나무도 털끝 같은 데 태어나고 이거 저 씨앗에서 태어나니까 구충탑도 흙을 쌓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 우리가 쓰는 표현이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천리걸음도 발밑에서 시작한다. 이게 노자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의 쓰임에서 시작된다. 유의 이로움은 모두 무의 쓰임에서 시작됐다. 이게 바로 노자의 주장입니다. 문명의 근원도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다. 아주 간단한 근본에서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 모든 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은 그것의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기는 도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얘기이지요. 우리 저 제주도 가면 이렇게 그 나무 세 개 대문에 걸어놓고 의사소통을 다 하고 하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진짜 가장 문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 지금 어디 멀리 갔어. 금방 돌아올게. 아이 뭐 저기 나 집에 있어. 놀러 와. 이게 가장 문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저 좋은 그런 문명이 어디 있습니까? 저 대단한 문명이죠. 그게 혹시 그 제주도 그 똥돼지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 있어요? 보셨어요? 예전에? 보셨구나. 저도 스무 살 때 보니까 제주 시내 여관에도 밑에 돼지가 있더라고. 돼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스무 살짜리 여학생이 그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여관방 저 화장실 밑에 돼지가 보이니까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좋았던 게, 즐거웠던 게 뭐냐면 시골 다 그 외에 돌로 이렇게 해놓고 돼지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니까 이 회초리가 있더라고. 그게 뭔가 해서 그러니까 잡아봤어. 그랬는데 앉자마자 돼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달라붙는 거야. 아, 이 회초리로 때리는 거야. 저 달라붙지 말라고. 밥 먹으려고 덤벼 두면 내가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때리는 거더라고, 이게. 저는 그때 오히려 참 그렇게 돼지한테 환영을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아직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돼지가 그렇게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먹거리가 왔다고? 그러니까 돼지 아 이거 너무 돼지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거가 화장실에 대한 기억은 그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강원도에는 그 재로 이렇게 한 거 아시죠? 재를 이렇게 쌓아놓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 이거 어떡하란 얘기야? 그랬더니 그 화전민들 살던 데 보면 재를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그래서 이 앞에 뭐니까 동글동글한 게 있어 뭔가 했더니 말아놓은 거야 이게.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 진짜 재로 해놓으니까 그 화장실이 참 건조하지 않습니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그러니까 재로 다 하는. 야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저 재가 저렇게 좋은 거구나. 게다가 재는 그 걸음 쓰기도 좋잖아요.
와, 그거는 진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문명적이더라고. 야, 화장실이 아니더라고. 너무 깨끗한 거야, 이게. 야, 냄새라도 안 나고 그냥 하얀 저 이게 재만 쫙 있고. 재가 진짜 냄새를 다 없애 주더라고.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뭐 반문명적입니까? 비문명적이 야만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결승 문자 쓰자고 합니다. 결승 문자를 써야지 된다. 새끼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가 많아서 법률이나 계약으로 통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자본의 논리나 통치의 허위가 통할 리가 없겠죠. 장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배와 다리도 없는 소박한 세상, 도끼, 토, 먹, 줄, 송곳도 불필요한 사회. 좀 심했죠? 이게 심했어요. 심했지만 어쨌든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둑을 막으려고 금고를 만들면 도둑만 더 생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모를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늙은이와 자공, 공자의 제자죠. 자공이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물동이를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거 왜 이거 써요? 편한 기계가 있다. 기계의 개자입니다. 여기서 쓰는 거예요. 개가 나와요. 마치 그런 거죠. 여기서 편한 기계 같은 경우는 왜 수차 같이 발로 밟으면 이렇게 물이 막 옮기는 거 그거죠. 그거 쓰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늙은이가 승기를 확 부리는 거예요. 이제 자공한테. 야! 나는 나의 선생의 말을 들었어. 기계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기계, 기사가 있고 기사가 있으면 기심이 생겨. 기심이 있으면 깨끗할 수 없어. 깨끗할 수 없으면 정신의 생기가 안정되지 않고 정신의 생기가 안정되지 않으면 도가 실릴 곳이 없어.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부끄러워서 안 써. 내비둬. 나 내비둬. 이겁니다. 그게 바로 기심론입니다. 이제 기계 마음, 요 기심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안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자는 따라서 기와 도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기심은 뭐겠습니까? 저는 리모컨으로 늘 얘기해요. 요즘 리모컨 없이 누가 텔미 봐요? 근데 옛날에 다 직접 가서 돌렸잖아 이거. 근데 리모컨 쓰기 시작하니까 리모컨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이게. 삑삑 얼마 편해 이게.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특히 뭐 경험 있으시겠지만 저는 애 키울 때 애가 내 말 듣느냐 안 듣느냐의 기준을 야, 채널 돌려서 딱 돌리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너 이거 권위적이죠. 근데 애들이 내 말을 들고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 대신 리모컨 하라는 얘기죠. 그래도 그렇게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는 딱 돌려서 돌아가면 제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그 다음에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기준이 그거예요. 야, 이게 움직이는 리모컨이죠. 살아있는 리모컨. 예, 돌려. 돌려. 그래서 돌리면 이제 착하다 하고 이제 알아서 이거 말 아파. 그리고 나 들어가고 이제 제 텔레비전 잘 안 보니까 애들이 말은 들어야죠. 저는 그러니까 제 어떤 문화의 기준, 어떤 가치의 기준이 리모컨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리모컨은 찍찍거리면 되니까 애들 시킬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전에 보면 뭐 아버지 나갈 때 구두 딱 하는 게 어렸을 때 일이었는데 아버지 이렇게 신발 이렇게 해드리 뭐 그런 것이 뭔가 뭐 규율이고 뭐 존경이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그것처럼 기심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정 장자의 포정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백정 얘기입니다. 백정을 포정이라서 백정으로 썼습니다. 자기 보통 요리사는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고 평범한 요리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지만 나는 19회나 됐대요. 이 칼이. 왜?
몇천 마리 소를 잡았지만 아주 그냥 날카롭대요. 아직도. 왜? 그 사이사이에 있는 마디를 자른다는 거예요. 마디를. 무식하게 이러지 않고 그 자기 벼 있는 대로 싹 자른다 얘기예요. 따라서 방금 숫돌에 간 칼처럼 날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도로서 기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일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도를 떠난 기를 비판하고 기가 도를 지닐 걸 희망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뭐 이렇게 허리띠에 고릴 만한 80살의 늙은이도 도를 신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참 좋아요. 아무리 활 잘 쏘는 사람도 내기하면 꼭 실수 안 돼요. 내기하면 실수 안 돼요. 왜? 매물에 정신에 빠껴서 평소처럼 못 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허심하지 않은 거죠. 허기심하지 않은 허심. 마음을 못 비우고 내기에 돈이 빠져서. 그리고 그래 순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숭이가 재빠른 원숭이가 활을 잡았다고 하다가 결국 공격받아가지고 죽는다. 그런 오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목공의 이야기도 기술과 도의 합의를 꾀합니다. 참 이거가 재밌습니다. 70평생 술에 바뀔 다 깎던 사람인데 그 지나가다가 임금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뭐 쓰레기를 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어따 대고 이게 천한 거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근데 그걸 바로 죽이지 않고 설명해서 도리가 없으면 널 죽이겠다 다 그럽니다. 아 그래도 얘기 들어봐요 끝까지. 왜 그랬냐면 제가 바퀴 얘기인데요. 바퀴 이렇게 깎는 거 크면 빠지고 작으면 안 들어가는데 요 코 딱 맞추는 건 제가 자식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지가 해야 돼 지가. 그 성인의 말씀이 이게 말의 뿐이지 그 성인의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건데 마음 제가 어떻게 그 말 갖고 이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찌꺼기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장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단지 기회만 머물지 않고 도로 나가는 거죠. 도로 나가는 것이죠. 저 생활의 달인 보기 좋아합니다. 좋아하십니까? 저 모르겠어요. 제 또 편견이지만 저 생활의 달인 나오는 그 사람들 표정이 다 좋더라고요. 저 그거 공통적으로 아주 별것도 아니고 뭐 그 드럼 한 통 돌리고 하는 거도 그렇지만 이 양반들은 일을 즐기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다들 밝아요. 이게 뭐 단순한 일 이거 하더라도 제가 참 그 표정이 바로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온 사람들이 도와 기가 이게 접목된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것도 아니지만 남들에 비해 배 속도로 한다든가 자기의 뭘 깨닫는 거죠 이게. 아 그럼요. 예. 도를 키워주기 위해서 금괴 경기로 나가기 위해서. 아 그렇죠. 장자에 계속 나오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다 계속 그 천한 사람 바퀴쟁이라든가 여기 보면 뭐 계속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금보다는 훨씬 낫죠. 임금보다 임금을 가르치는 거니까. 전 이제 그 드라마 통 거 날리는 사람 중에 쫙 도니까 쫙 들어 탁 세우고 이런 거. 얼마 그 즐기는 거예요 그거. 그 도와 기가 합일된 상태인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단순도 좋아합니다. 이 봉투 붙이는 거 그거 좋아해요. 왜냐면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 그거 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경쟁하듯이 속도로 막 하면 재밌어요. 그거 막 하면 땀 뻘뻘 흘리면서 하면. 예. 이제 결론 쪽으로 갑니다. 기술은 우리의 정신을 황폐화시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심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계의 마음이. 마치 그런 거죠. 아니 걸어갈 수 있는데도 꼭 차 타고 와야 되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청주로 이사가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걸어서 출근하는 거였거든요. 나의 이상궁은 걸어서 출근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가서도 이제 산을 하나 넘어갔어요. 그래 봤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아, 버스 타고 기다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쩌다 보면 그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예, 그 마음에서 아유 뭐 걷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바로 옆집에 동료 교수가 하나 있는데 그 교수랑 통하는 게 걷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회식 가고 하고 나면 둘이만 만나면 무조건 걸어가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안 걸려요. 그렇게 한 시간 아니면 거의 가더라고요. 한 시간이면. 그러면 이제 술도 다 깨고 그 다음 날 좋잖아요. 아니면 또 중간에 한 잔 더 먹든지. 그 재미에 걷는 재미. 그 친구는 또 허리가 아파서. 근데 걷는 것으로 이겨내더라고요. 이거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할지 몰라서 그냥 목숨을 걸고 걷더라고. 두 번인가 수술했는데 걸으면 허리가 괜찮아지고 안 걸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걸어요. 그 걷는 거 이런 것들 결국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존왕양이 하듯이 존도 양기하다가는 우리는 안 되죠. 기술 개발해야죠. 왜 기술을 개발 안 합니까? 그러다가는 일본한테 잡혀먹죠. 이렇게 일본 애들이 이게 얼마나 한국 잡아먹자고 했습니까? 정한론 이게 일본 근대화의 기본 아닙니까? 한국을 정복하자 이거. 그러나 총 앞에서 칼이 무력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근대사가 그랬고 그러나 우리는 비록 과학기술이 인간의 정신적이고 물질적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가 아니라 이걸 꼭 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욕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를 쓴 철학자가 없어. 결론만 늘 얘기하지. 젊은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요. 욕심이 한계가 있냐라고 물으면 한계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 없어요. 그건 어떻게 젊은 친구들도 다 알아요.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를. 정말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따라서 우리는 제발 부숴버린 거 되찾고 순진하고 소박한 본성으로 돌아가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검소한 걸 얻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기술 문명의 세계에서 승자가 되지 이거를 계속 따라만 가가지고는 아니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끝까지 안 갖고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그 다음 이거는 뭐 제가 졌다고 했었습니까? 이거는 들고 다닌다는 게 총을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소비가 미덕이었지만 정말 이제는 이 검이 황금론적 입장에서는 미덕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의 다원주의, 반문명의 창조적 가치는 절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원시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개발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이것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합당한 일인 것인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과학자들 대체로 과학이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문학도들은 과학이 중립적이라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우리 공학도들도 이제 학교에서들 보면 거기는 뭐 엄청나게 그 프로젝트 많지 않습니까? 결국 프로젝트 발주한 사람의 의견 쪽으로 많이 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면서 중립적이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개발한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칠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데, 그거를 그걸 함부로 합니까? 반문명의 창조적 가치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문명에 대해서 반대할 줄 알아야지 좀 더 좋은 문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법의 정신, 그러니까 법을 볼 때 법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 기술을 만들 때 이 기술을 만드는 까닭이 뭐냐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만드느냐? 자요. 그럼 요 얘기하고 그 얘기 잠깐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거 슬레이트에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다가 삼겹살 뜯어 먹고 그랬어요. 근데 바람을 쥐라고 지금 못하게 참 거기도 삼겹살 꺼먹었으니 전 이런 거는 문명의 다양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의 논리와 통치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과학 문명이란 호흡 속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이 과학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것인가? 이거 다음 주에 또 다룰 겁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만 쫓다 인간성을 잃고 인간성을 찾고자 했을 때 이미 늦어버리면 안 되겠죠. 한 단의 걸음걸이란 말 아시죠? 한 단 지보란 말 들어보셨죠? 수능 촌에 살던 친구가 서울 한단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걸으니까 그 흉내내다가 결국 걷지도 못하고 집에 올 때는 포복이라는 거예요. 포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한단 지보 아닙니까? 서울 사람들이 예쁘게 걸으니까 나도 따라야지 그러다가 지 걸음걸이도 못해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결국 겨왔다. 이게 한단 지보 아닙니까?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런다 저런식 엉망으로 만들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혼돈이 이렇게 있는데 혼돈에게 은혜를 갚는답시고 예? 전에 그랬을 겁니다. 혼돈이 있는데 어유 고마워 그래서 은혜를 갚는답시고 하루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떨어졌더니 7일 만에 죽었다 라는 게 장자에 나오는 혼돈의 고사 아닙니까? 혼돈은 저런 구별이 없어야 하는 건데 구별을 하니까 죽죠. 혼돈이 아니죠. 이미 그게 바로 우리가 자연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이게 행복론에서도 금방 나옵니다. 그때 더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자족하지 않으면 법을 잘 쓰는 법도가 나오고 과학을 잘 쓰는 기도, 기술의 도둑이 나오고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족만이 좋은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 안 계시나? 저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개미 한 마리 못 만들어요. 개미의 본성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호박씨 하나 못 만들어요. 호박씨 얼마나 신기해요. 요거 하나 심으면 너무 그리 가가지고 그 많은 호박이 열리는 거 그 똥만 좀 퇴비만 좀 주면 얼마나 잘 커요. 그리고 약간 이제 말이 좀 끊어주면 호박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거 얼마나 신기해요. 저는 개미와 호박이 제일 신기해요 사실은.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그 예전에 보면 담벼락에 늘 호박 길렀잖아요. 이거 할머니가 호박 따오너라 하면 어느도 가보면 또 자랐거든요. 야 그거 신기하다. 그 어려서 할 놀 거 없으니까 개미들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것들이 참 어떻게 잘 산다 이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개미와 호박을 창조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하게 만들 수 있겠죠. 개미가 본능적으로 보여준 질서의 위대함과 호박씨의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이 능력은 최고의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자연적 본성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지 말아요. 사람은 사람에게, 모든 개인은 개인에게 그 완전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그거를 실현토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문명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도 이 자연적 본성의 완전함의 바탕을 두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명의 시공을 넘어서 도도히 흐르는 인간성, 그리고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과학과 기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하면, 유나 바머라고 기억하십니까? 대학과 그 항공사에 폭탄 테러 하던 친구 있었습니다. 유니버시티에 이걸 따고 항공사에 에어를 따고 해서 유나 바머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카진스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람을 죽었어요. 사람이 세 사람이니까 죽었어요. 부상도 많이 당하고. 근데 도대체 FBI에서 그걸 못 잡았잖아요. FBI가 그 테러범이랑 타협 안 하는데 결국 타협을 했어요.
얘는 못 잡아가지고. 왜냐면 얘가 내 손, 내 눈. 그 조건이 성명서 하나 발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성명서가 조만한 거에서 뉴욕타임즈랑 워싱턴포스트 실어줬더니 안 된다고. 전문 실어달라. 전문을 실었어요. 인터넷 주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성명서의 내용 자체는 딱 하나예요. 주장은. 어떤 좋은 과학기술 문명도 나쁜 점을 배제할 수 없다. 그거더라고요. 유나 바머스 매니페스토로 뜹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결국 안 잡혔어요. 근데 동생이 형의 오두막에 가서 그 원본 타자본 있는 걸 보고 일러가지고 최근에 나온 영화번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못 봤어. 최근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돈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거를 그 죽은 사람들한테 다 주고 말았어요. 자긴 동생으로서 돈 못 받는다. 내가 어디 형 일러서 돈을 받냐. 그래서 나온 돈으로는 그 죽은 사람들 다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바로 과학기술 문명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근데 자꾸 우리가 어디로 갈 때 카진스키도 심한 거죠. 심한 사람이죠. 삐뚤어진 거죠. 그러나 그 클린턴 대통령 때 그 빌지웰이라는 사람이 그 카진스키의 성명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설수에 오르죠. 야, 그런 살인범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명서 자체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내용은 어떤 좋은 과학기술 문명도 나쁜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반문명적인 창조의 가치라는 게 자꾸 과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은 너무 그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학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과학 그 윤리 있지 않습니까? 윤리에 대한 문제. 그래서 거기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발전이라는 명목 때문에 그걸 너무 생각 안 했죠. 그리고 오히려 그 반문명적 가치를 얘기할 때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고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폭넓어져요. 사실은 폭넓어질 수 있거든요. 좁지 않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또 실수가 또 발전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포스트잇 그거 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버릴까 하다가 이거 잘 떨어지니까 그거 갖고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누구나 쓰는 포스트잇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반문명적인 것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문명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연휴라서 오늘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